로또삽으로 파노라마 미니맵에 헤딩값을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스크립트 메뉴를 만들었고요. 이 메뉴들을 사용해서 파노라마의 미니맵에 파노라마 자체를 레이더 위 방향을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노라마를 불러온 후 뷰어로 열어보면 파노라마가 이렇게 열렸고요. 현재 미니맵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맵은 비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다가 맵을 집어넣고 그 맵에 레이더가 있으면 그 레이더의 방향을 포토샵에서 아예 작업을 해서 나중에 그 파노라마 미니맵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헤딩 값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레이더의 방향이 미니맵과 맞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니맵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은 포토샵으로 우선 생활 미니맵을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생활 미니맵을 불러왔으면 미니맵 저장하기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미니맵을 일단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미니맵이 어디에 복사가 됐다는 안내창이 뜨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미니맵은 이제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미니맵이 포토샵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뷰어로 불러오면 그러면 이와 같이 미니맵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일단 타겟 박스를 열고요. 그리고 촬영된 위치가 지금 거실에서 TV 앞에 이 정도 부분에서 촬영을 했는데 클릭해서 핫스팟을 생성을 합니다. 위치가 틀리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동해갖고 정확한 촬영 위치 부분을 위치시킨 다음에 자, 현재 이 파노라마 위치가 이쪽 부분이 TV 부분인데 지금 헤딩 값이 그러니까 레이더의 방향이 맞지가 않죠. 레이더의 방향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리드를 좀 꺼내놓은 다음에 수평이 되게끔 위치 파노라마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에디트 모드를 켜서 이 레이더를 정확하게 TV 방향, 이쪽에 TV가 있으니까 TV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샵 오프셋 버튼을 클릭해서 오프셋 값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니맵은 닫고 필터에서 아들에서 오프셋 부분에 지금 아까 복사한 값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OK 누르면 그 미니맵과 이 파노라마의 방향이 맞게끔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얘를 다시 뷰어로 띄워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다가 아까 위치가 이 정도 됐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레이더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웹의
레이더의 위치 값을 이렇게 맞췄으면 파노라마는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실 일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주방을 불러와서 주방도 마찬가지로 뷰를 한번 띄워봐야죠. 같은 맵을 쓰니까 맵은 교체할 필요가 없고요. 뷰를 이렇게 열어보면 주방이고요. 주방은 위치가 클릭해서 이제 핫스팟을 만들면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거고 지금 레이더의 위치값이 주방의 위치값하고 맞지가 않죠. 지금 거실 쪽으로 돌아가려면 이것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보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를 꺼내서 그리드는 위에서도 꺼낼 수 있고요. 좌측에서도 이렇게 포트처럼 꺼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해서 필요할 때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위치가 또 레이더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틀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싱크대 방향을 향하는 쪽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을 복사를 합니다. 위치 값을 복사하고 뷰는 닫고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오프셋 메뉴에서 복사한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붙이면 OK 하고 그러면 이 파노라마도 미니맵에 맞춰서 헤딩 값이 수정이 된 거고요. 확인을 다시 해보면 자 확인하기 위해서 핫스팟을 집어넣고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싱크대 쪽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거실 쪽을 향하면 거실 쪽도 정확하게 향하고요. 이쪽이 이제 TV 방향인데, 그죠? 방향이 맞았죠?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된 거고요. 수정이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미니맵과 그다음에 파노라마가 방향이 맞춰서 이제 교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이미지 갖고 KR판으로 투어를 만들면 미니맵을 작성한 다음에 헤딩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헤딩 값이 0으로 다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포토샵에서 그렇게 다 맞춰 놓은 거라서 미니맵에서 헤딩 값을 별도로 SL 파일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은 맵을 썼을 때고요. 그러면 이제 주방을 했으니까 안방 쪽을 한번 더 해볼까요? 다른 안방 쪽을 똑같은 작업으로 똑같은 맵을 쓰는 안방 쪽 작업을 한번 더 해볼게요.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온 후 이제 안방인데요. 다시 뷰를 불러옵니다. 자, 안방은 미니맵상에서 지금 위치가 침대가 보이고, 여기 지금 거실, 문이 이쪽이고요. 문.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스룸 쪽이고요. 이쪽이. 그리고, 안방은 대충 요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하색값, 값을 이제 위치를 했으면, 자, 위치가 레이더의 위치가 지금 틀리죠? 교정하기 위해서 일단 문쪽 이게 출입문 쪽이니까 출입문 쪽에 정확하게 좀 출입문 쪽에다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쵸?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레이더의 헤딩 값 에디트 모드로 돌려놓은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입구 쪽이니까, 방문 쪽. 방문 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셋, 포토샵 오프셋 값을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뷰는 닫고요.
그다음 필터에서 똑같이 아들에서 옥색 값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예 그러면 위치값이 수정이 된 거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뷰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위치가 여기다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 쪽에 갔을 때 입구 쪽에 갔을 때 정확하게 위치가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기 여기는 이제 드레싱 쪽이고요. 그렇죠? 이제 창문 이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되면 위치값이 정확하게 교정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교정된 그 파노라마는 또 저장을 하면 나중에 KR판으로 미니웹 작업을 할때 헤딩 값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같은 맵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다른 형태의 파노라마의 주방, 아니, 여기 거실 쪽을 불러볼게요. 자, 이 파노라마는 다른 타입의 거실이고요. 그래서 맵이 뷰를 열었을 때이 맵이 아니라 다른 맵입니다. 다른 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요번에 불러올 맵은 지금 불러와준 맵보다 좀더더큰 맵. 얘는 지금 400에 가로가 400에 400픽셀짜리 맵인데 좀더 1000에 1000짜리 맵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맵을 바꿔야 되니까 포토샵에서 포토샵으로 사용할 맵을 불러옵니다. 맵은 이렇게 포토샵으로 레이어로 작업을 해서 맵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맵으로 저장을, 메모리에, 포토샵 메모리에 저장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맵을 불러왔으니까 일단 이 맵을 써야 되는 거니까,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미니맵 저장하기, 를 눌러서 미니맵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맵 이미지가 어디에 복사되었다고 나오고요. 경고가 저기 알림판이 나 알림 문구가 나오고 오케이 한 다음에 그럼 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를 이제 불러오면 맵이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맵이 바뀌었죠. 이 맵은 아까보다 좀 커요. 아까는 400에 400픽셀짜리였는데 얘는 1000픽셀짜리이기 때문에 좀 크죠. 물론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축소해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맵은 미리 아까 포토샵에서 위치를 표기를 한 상태고요. 위치가 표기된 상태니까 이제 레이더를 갖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클릭해서 레이더를 형성을 해봤는데 지금 레이더 크기가 이게 센터 크기가 지금 여기에 마킹되어 있는 이원 크기보다 작죠? 작으니까 여기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죠? 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원 크기를 얘 크기만큼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맵을 닫고요. 자, 맵에서 지금 이렇게 번호들이 쭉 있는데요. 네, 지금 1번 번호가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핫스팟 역할을 해서 이 크기만큼 아까 그 레이더의 센터 부분이 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말하자면은 뷰를 다시 띄우면 지금 여기를 클릭했을 때 가운데 보면은 하얀 색 있죠? 가운데 하얀 거 하얀 원이 핫스팟이 얘하고 크기가 동일하면 아무래도 이 센터를 맞추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이 동그라미를 이 핫스팟 크기만큼 키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웹에 어쨌든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카피를 그대로 합니다. 카피. 컨트롤 A에서 얘를 카피한 다음에 복사를 해요. 복사. 그러니까 에디트 카피하고 에디트 카피해서 그다음에 에디트 카피한 다음에 파일 누. 그러면 이 카피한 크기, 이 A의 크기가 이제 26에 26 픽셀이라는 거죠. 오케이 한 다음에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패스트. 에디트 패스트.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자,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어둡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크기가 카피가 된걸볼 수가 있죠. 얘 이미지 사이즈가 26에 26이죠. 26에 26. 그래서 얘를 이제 핫스팟으로 쓰는 거니까 얘를 바로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맵스팟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그러면 맵스팟 크기를 26픽셀로 설정하겠다고 안내문구가 뜨죠. 오케이 한 다음에 얘는 뭐 닫아도 되고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뷰어를 다시 띄워봅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뷰어를 열어보면 그러면 자 거실이 지금 여기죠. 클릭해보면 자 아까보다 원이 커졌죠. 이 원이 26픽셀에 26픽셀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런 식으로 핫스팟을 갖고 와서 핫스팟 크기대로 이 원을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키운 원 때문에 얘를 갖다 놓고 정확하게 이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 지키기가 쉬워진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위치를 이제 했으면 방위를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거실의 TV 쪽이에요. TV가 바로 이쪽 부분이 되거든요. 방향이 TV 방향이. 그럼 그리드를 내려서 일단 정확하게 벽과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또 헤딩 값을 해서 맞춰 놓고요.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TV 쪽 하고 수평이 이 레이더가 수평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그 PS 오프셋 버튼을 눌러서 오프셋 값을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작업이죠. 필터에서 아들에서 오프셋을 한 다음에 복사된 값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미니맵과 또그 라치 그 레이더의 헤딩 방향이 이제 교정이 된 거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뷰어를 해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다시 이걸 정확하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방향을 틀어보면 그쵸? 아까는 이제 그 TV 있는 쪽 방향이 전혀 이제 다른 쪽으로 되셨는데 지금 헤딩 값을 파노라마에서 그 오프셋을 시켜서 헤딩 값을 교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죠. 자, 그 보시면, 저기가 이제 여기가 저기 주방 쪽 가리키죠. 그다음에 여기가 저 안방 쪽, 저기 그 작은 방쪽 가리키고요. 방향이 정확하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 이 파노라마 이미지는 이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R 파노에서 이 맵을 사용해서 미니웹 작업을 하고 파노라마 컨텐츠 투어형 컨텐츠를 만들 때 별도로 미니웹의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한 헤딩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미 파노라마에서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도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거실을 했으니까 다른 방을 한번 또 불러보죠. 주방을 또 한번 불러와서 주방을 한번 불러와서 한번 또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맵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맵을 이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파노라마를 다시 뷰어로 띄웁니다. 자, 그 주방은 어디냐면 2번이거든요, 2번. 이 위치에서 촬영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해서 자, 이것을 정확하게 위치하기 위해서도 키보드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방도 보면은 지금 헤딩 값이 틀리죠. 이게 이제 식탁 이 식탁 부분이 왔을 때 식탁을 정확하게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틀리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이 거실 쪽에 TV 쪽이 여긴데 그렇죠?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주방 쪽에 여기 주방 테이블하고 맞춰봅시다. 테이블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얘도 그리드를 꺼내서 테이블에 직선 라인하고 수평을 딱 맞춘 다음에 그쵸? 또 얘를 또 에디트로 변형시켜서 주방하고 이게 레이더가 수평이 돼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맞췄으면 얘도 오프셋 값을 복사한 다음에 뷰어는 닫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터에서 아들에서 옵셋 붙여넣기 오케이 하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놓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해보면 그쵸? 정확하게 이제 이 식탁 부분에 왔을 때 레이더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TV 쪽이 여기니까 이제 TV를 가리키면 그쵸? 방향이 TV 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버튼을 복사하기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사실은 이 값이 이렇게 태그가 복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그 파노라마로 헤딩 값을 수정하고 좌표 값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바로 그냥 SML 작업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복사해갖고 SML에다 이 값을 입력하면 그러면 그 맵의 핫스팟의 위치값까지 여기 이제 맵의 핫스팟의 위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맵을 사용했을 때이 핫스팟의 위치가 바로 249픽셀에 630픽셀이고 헤딩 값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헤딩 값을 얻어서 이렇게 바로 XML 파일에다 입력해도 되고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저기 주방이고요. 다른 걸 이제 불러와서 이번에는 주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반 쪽을 불러와서 얘도 이제 교정이 안된 상태인데요. 뷰어를 온 다음에 교정을 하기 싫다. 교정을 나는 안 하겠다. 포토샵에서 그 헤딩 값 교정을 안 하고 바로 쓰고 그냥 파노라마로 만들겠다. 그럴 때는 여기 지금 안방이 여기거든요. 안방. 자, 안방에 이게 안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방이 아니고 저기 건너 이방이네, 이방. 이게 경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출입구가 옆에 있죠. 그렇죠? 이제 5번 방인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레이더의 정확한 키보드를 써갖고 위치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키보드에 숫자 패드 방향 키를 써갖고 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위치가 틀리죠. 그쵸? 경대 쪽으로 갔을 때 경대가 안 보이고 경계가
화장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대를 정확하게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에디티브 보드로 바뀐 다음에, 경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복사해갖고, 포토샵에서 얘를 위치를 수정하지 않고, 바로 나는 XML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하고, 값을 이제 XML에다가 그 값을 붙여넣기 하면, 예. 그맵 헤딩 값이 같이 헤딩 값이 입력되면서, 예. XML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그맵 작업, 맵의 위치, 그 핫스팟 작업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헤딩 값 작업만 하겠다. 그럼 포토샵에서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울트라맵. 그러니까 파노그래퍼 울트라맵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 흔히들 쓰는 맵에서는 파라미터의 요 변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값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값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CAD 파노에서 쓰는 일반적인 맵을 쓸 거면 요걸 이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요건 값만 갖다 쓰면, 그러면 맵의 위치 값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몇 가지 툴을 제가 이제 만든, 몇 가지 툴을 이용해서, 뭐몇 가지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미니웹의 헤딩 값도 파노라마 자체를 가지고 교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니웹 작업도 여기서 포토샵에서 아예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